하이, 안녕하세요. 오늘 완전 이렇게 고급스러운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약간 이렇게 파리 느낌? 파리 박물관 느낌?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럭셔리한 공간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바로 무신사도 쏘쏘사랑해! 오늘 소개할 제품이 바로 무신사 부티크 제품들이에요. 여러분, 무신사가 디자이너 브랜드도 정말 다양하게 입점이 되어 있지만 명품 럭셔리 브랜드까지 무신사에서 만나볼 수가 있어요. 무신사 앱을 한번 보면 여기에 럭셔리 부티크라는 이 조그만 아이콘이 있어요. 부티크에 들어가면 여러 디자이너 브랜드가 있는데 아크네? 발렌시아가? 버버리, 셀린느, 디올, 바니, 이자벨 마랑, 자크미스 등등등등 무신사 MD들이 정말 심사숙고해서 선발한 럭셔리 브랜드 제품들이 여기 입점이 되어 있어요. 무신사답게 당연히 다양한 할인도 있고 교환 환불도 당연히 더 편리하겠죠. 근데 명품도 요즘 너무 다양해가지고 쇼핑하려고 그러면 되게 한참을 봐야 되더라고요. 근데 무신사 부티크에서 시즌마다 핫한 신규 브랜드 아이템을 모아서 소개하는 부티크 포커스라는 기획전이 있어요. 이게 날마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이제 시즌이 시작하는 3, 4월이나 90월 이렇게 좀 특별한 기간에만 찾아오는 기획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들도 이 부티크 포커스에서 제가 골라서 담아본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큰 박스에 새벽 배송으로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꼭 급하게 필요한 선물이라든지 필요한 아이템은 전날에만 주문을 해놓고 자면 아침에 새벽 배송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할인 쿠폰을 발행해 주셨어요. 오늘 소개할 럭셔리 브랜드들을 더욱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언박싱부터. 번호팅. 하나하나 언박싱 해보면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You can pick me up at 5 PM. I'll be right there. Hands on time notch. I'll be yours just for tonight. You don't hold me, but on Wednesday night we'll be creeping till 3 AM. Just you. 일단 제일 먼저 풀어볼 제품은 프라다입니다. 원래 좀더 이렇게 꼼꼼하게 배송이 되어져 왔는데 제가 한번 그 코디하고 막 입어본다고 해서 좀 풀어져 있어요. 짠! 여러분, 이거 되게 옛날부터 진짜 많이 보신 프라다 백팩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그대로 느껴지는 게 이런 게 명품인 것 같아요. 제품마다 정품임을 인증하는 무신사 부티크 정품 실이 부착이 되어 있어요. 이런 카드도 같이 오거든요. 예전에 교복 입었던 때가 생각이 나면서 대학생 개강 룩처럼 한번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개강 시즌인 봄 시즌에 맞춰서 봄 색깔이 느껴지는 니트하고 이렇게 코디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작은 가방을 들고 꼭 전공책은 이렇게 손에 들고 다녀야지 더 대학생스러운 느낌이 나서 대학생들에게도 정말 추천하고 싶은 그런 명품 가방이에요. 이 제품이 좋은 게 이렇게 백패드로 좀 귀엽게 뒤로 들어도 되지만 이 토트 손잡이가 좀긴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손목에 껴도 너무 귀여운 사이즈더라고요. 너무 지나치게 큰 사이즈의 백팩이 아니어가지고 안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내부에는 내용물이 충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안에는 전부 이렇게 안감에 프라다 로고가 있어요. 그리고 프라다 가방이 좋은 점이 가죽이 아니고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비가 와도 걱정 없고 뭐가 묻어도 물티슈로 탁탁 털어내면 끝이니까 한번 사두면 가방 관리하기가 너무 쉽다는 점이 굉장히 큰 장점 같아요. 그러면 다음 제품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제품도 제가 프라다 가방을 골랐어요. 아니, 프라다 가방이 요즘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요거는 진짜 제가 예전에 한 작년부터 정말 한번 갖고 싶었던 가방이었어요. 이 가방 하나로 온 가족이 다들수 있는 연령대도 안 타고 성별도 안 타고 저는 언니랑 옛날에 돈 모아서 같이 명품 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남자 형제 있는 친구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했는데 남매이신 분들도 이거는 남녀 같이 들수 있어서 제가 이거를 핀터레스트에서 어떤 외국 여자가 트렌치코트,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요거를 크로스로 딱 메고 조거 팬츠에 막 나이키 운동화를
신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가방이에요. 안에 이렇게 프라다 파우치가 들어있고 숄더 스트랩을 조절해가지고 원하는 길이로 착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가방이 급포 막 눌러가지고 막 이렇게 진짜 새 상품일 때보다 막 들으면 들을수록 더 멋스러워지는 가방 같더라고요. 편한 가방을 찾고 계시다면 진짜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게 포코노 소재? 다시 설명해주세요. 뭐라고요? 낙하산? 낙하산에서 쓰였던 원단인데 단수가 돼가지고 원단을 미우치아가 발견해서 도전을 해본 거예요. 오, 미우치아 프라다 여사 맞나? 다음 제품은 세 개를 한 번에 언박싱을 해볼게요. 짠! 바로 질샌더 탱글백입니다. 요거는 질샌더 택이 이렇게 같이 왔어요. 파리에서 저도 이거 보자마자 샀었거든요. 이게 보기보다 수납이 잘 되고, 이 가방 모양을 보면 딱 이렇게 뭔가 질샌더스러운 그런 미니멀한 감성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여기 이렇게 스트랩에 이런 위빙 디테일을 줘가지고 그냥 마냥 심심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지슨더만의 스테디셀러가 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또 뜯어볼 제품이 짠! 짠! 프라다 신발도 제가 한번 골라봤어요. 박스가 너무 예쁘죠? 이 로고는 진짜 시간이 지나도 절대 안 촌스러운 것 같아요. 너무 예뻐. 요 슬링백, 삼각 로고가 딱 박혀있는 슬링백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왜요 뾰족한 보면 굽이 엄청 높을 것 같은데 사실 굽이 요거밖에 안 돼요. 뭔가 차려입었을 때 요걸로 마무리해서 드레스업한 느낌을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청바지나 통이 넓은 슬랙스 같은데 코디를 해가지고 시크하게 또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 신발은 제가 미리 신어보지 못했어요. 너무 딱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멋있다. 뒷부분이 뭔가 너무 멋있어요. 뭔가 막 근육질 있는 것 같아. 여기가 보면 메쉬 소재예요. 지금부터 한여름까지 너무 시원하게 착용을 할 수가 있고, 앞코가 막혀져 있으니까 가을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는 제품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가니가디건. 프라다 같은 명품 브랜드도 있는데, 이런 간이나 이자벨마랑 같은 하이 컨템포러리 브랜드들도 약간 좀 다양한 할인가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점도 무신사 부티크가 좋더라고요. 환한 베이지 색상을 골라봤어요. 환한 베이지 색상이어가지고 얼굴색이 크게 타지 않고 입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을 겨울처럼 엄청 두꺼운 니트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단단한 니팅 조직이어서 일교차가 심할 때 반팔이랑 같이 코디를 해도 좋고, 지금도 충분히 입을 수 있는 그런 두께감이에요. 다음에도 이어서 연달아 세 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제품도 가니 티셔츠예요. 짠, 짠, 짠. 좀 약간 팝한 핑크긴 하거든요. 제가 이 가니 티셔츠를 보니까 뭔가 갑자기 핑크핑크 코디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좀 연한 핑크색 팬츠랑 입었더니 이게 좀 되게 하나의 세트 마냥 되게 잘 어울렸어요. 그리고 로고 프린팅이 되어 있지만 약간 물 빠진 흰색 로고 프린팅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막 과하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포인트 주기 좋은. 저는 이렇게 좀다 핑크핑크한 옷을 입을 때는 주체색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런 팝한 컬러를 조금 누르는 편이거든요. 그럴 때 블랙 아이템을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짠, 요 이자벨 마랑의 블랙캡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고리 걸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찍찍이거든요? 마랑캡이 이게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바로바로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시착할 때 너무 편했어요. 딱 블랙 색상의 기본 로고 아이템이어가지고 이거는 하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스타일에 매치하기 좋은 그런 블랙캡이고요. 아니면 이런 블랙 슈즈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프라다 슈즈예요. 명품 박스는 열어도 열어도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프라다 다 들어있고. 짠! 이것도 너무 신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뜯어보려고 못 신어봤어요.
요런 에스파드류 신발은 스커트에 신어도 너무 귀엽고 바지에 밑단 이렇게 살짝 접어가지고 발목 보이게 신으면 너무 귀엽거든요. 그래서 쇼츠에 반바지에 입어도 너무 귀여운 찰떡 같은 아이템. 그리고 요게 벨벳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로고가 더 확 진하게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다 로고면 너무 좀 과하게 보일 수 있어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마무리 코디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윗단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조합이 되게 신선하네요. 이런 집하고 벨벳의 이 조화가 너무 신선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두 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 방금 소개해드린 그 블랙 모자의 노란색 버전이에요. 무채색 컬러나 기본 아이템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모자를 좀 포인트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봄에 활용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산뜻한 느낌도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자크미스의 스트랩 얼렛. 이 진짜 로고가 주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자크미스. 이런 거 요즘 수납을 생각하고 사기보다는 좀 하나의 액세서리로 생각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요즘 미니백을 진짜 다들 엄청 다양하게 매시더라고요. 이것도 완전 좀 팝한 컬러여서 은은한 룩에 포인트로 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스튜디오 와서 이렇게 좀 하나하나 아이템을 언박싱 해본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엄청 희열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봄이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말고도 부티크 포커스에 이번 시즌 핫한 아이템들이 가득 들어있으니까 할인 코드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오겠습니다. 안녕. 보람 언니 안녕. 빠이.